한 다섯 살짜리도 따라하는 네네 파파파파라치 파파라치 파파파라치 네 파파파파라치 파파라치 사진 아니 오마이걸이 원래 또 이렇게 안무 커버 많이 하죠. 하니까 오마이걸 요거 한번 포인트 한번 네 퍼포먼스 한번 가볼까요? 네 한번 가볼까요? 예 네. 잘해요 잘해 네. 아 정신 나갔어요 갑자기 했는데 나머지 두 명을 틀린 사람으로 만들려고 모르겠다 아 이게 뭐예요 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 정말 당당하게 네. 틀리니까 네. 근데 오마이걸 두 분은 네. 끝까지 어 지호 나가 떨어졌고 우리 마무리 우리 마무리 들었어 앉았어 앉았어 우리끼리 마무리 네. 아 잘 봤어 잘 봤어 사람 좋다. 그러니까 저는 파파라치를 예상해 보는데 김시정 씨는 아, 그러면 저는 아무래도 중독성 강한 노래는 미쳐갑니다. 아, 미쳐. 미쳐가 나 또 미쳐가. 예, 네. 이 노래를 BTS 사장님 네. 방시혁 씨가 감미연 씨의 그 파격 변신을 위해서 3개월이나 이제 고민하다가 만든 곡이에요. 아 그래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제 목소리 한이 좀 많거든요. 발라드를 부를 땐 좀 쉬운데 아예 말을 이렇게 막 만들어서 자체 필터를 껴가지고 하려니까 조금 어려웠고. 또 뮤비 내용도 이준 씨를 감금해가지고 침대에 묶어놓고 결혼식을 올려요. 어머, 아. 제가. 네, 그러니까 제가 반지 끼고. 네. 반지 이렇게 끼고. 진짜 미친 노래군요. 미저리 미저리. 네, 약간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영화적인 상상이 충분히 네. 들어간 네. 뮤직비디오였네요. 미쳐가나 파파라치는 이렇게 다 네. 가사 내용이 집착. 무서워요. 집착. 그 두 곡을 다 방시혁 씨가 해주셨어요. 안 보이셨는데. 근데 화가 좀 많으셨나봐요. 네, 화가 많으셨어요. 외로워. 자, 그러면.